안에서 이게 사랑초를 어떻게든 살릴 사랑초를 심으려고 해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알뿌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. 신기하죠? 알뿌리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랑초를 화분갈이 했을 경우에는 그 흙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화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슬쩍이 얹어놔요. 그리고 가끔 물 주고 그러면 거기서 사랑초가 올라올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. 저는 그냥 화분에다가 통째로 옮겨 심을 거예요. 또 사랑초를 처음 키우니까 사랑초 알뿌리가 이렇게 굵은 거는 여기 지금 알뿌리 보이죠? 이만해요. 이것도 알뿌리가 이만하고 엄청 굵죠? 이거를 지금 커서 나누어서 심으려고 해요. 알뿌리가 굉장히 굵죠?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어요. 그리고 거기서 캐오면서 떨어진 흙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. 사랑초를 캐오면서 이렇게 흙이 달려왔잖아요.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화분 위에다가 올려주세요. 할때꼭 유박그릇이나 뭐 다이소 화분그릇이나 꼭 넣어주세요. 그리고 사랑초는 지금 조명 간수하고 있어요. 조명 간수. 항상 낮에 주셔야 돼요. 안에서 옮겨 심은 사랑초가 다행히 다 살았어요. 저기하고 여기하고 요거 세 가지 살았습니다. 다 살았습니다. 사랑초를 과감하게 다 잘라버렸어요. 다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. 얘는 아주 잘 올라오고 있죠.